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시간이다. 오늘 유로왔길래 데리고 내가 한번 마트에 가서 잔뜩 사버렸다. 8월 달에 물가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것도 추석 다친 게 또 올랐는가 한번 또 검토를 한번 해봐야지. 집에는 커피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혼자서 먹으면 알커피를 먹는데 그래도 또 커피도 또 맥심이잖아요. 그래도 또 건강 생각한다고 또 설탕 조금 들어가는 거. 가격은 8,600원. 계산해본 게 170원. 아우 가격 좋은데? 그러고 따지니까 유튜브 커피에다 먹으면 느낌이 나든지. 내가 이거는 잘 안 사요. 솔직히 이런 것은 고급 간식이야. 1,500원이야. 몸에 좋은 것은 또 다 먹으라 그러니까. 그게 뭐가 몸에 좋은 거야? 연근도 있지 않냐? 자, 연근 하나도 다녔어. 바나나는 몇 개 있네. 이거 왜 샀어요? 야, 이거 그냥 김치 한번 담아보려고. 조금 김치 한번 담아보려고. 야, 날마다 식당 갈 때 날마다 그냥 10단서, 20단서 담았는데 그냥 비싸니까 이제 못 담아먹고 14,000원. 비싸다. 장사할 때 한 단에 5,000원, 4,000원. 여름에는 이것이 이런 식초가 필요하잖아. 짜가찌 담을 때에는 꼭 양조식초를 쓰거든. 또 음식 우리가 입에로 들어갈 때 먹을 때는 사과식초 1,200원. 와, 진짜 싼데? 싼 거지? 싼 거지. 동치미 육수 하나에 500원. 내가 육수 필요할 때 쓰려고. 언제 필요해요? 묵사발 해먹고. 좋아, 묵사발 해먹고. 묵사발은 꼭 이걸로 해먹어야 맛있어. 아, 딱 이건 내가 사다 줬으면 되지. 이건 꼬치꼬치 물어보냐. 어디다 쓰냐. 보자. 이건 병이야. 그 마트에서도 물어보고 이건 병했어. 아니, 할머니 팬들이 할머니가 뭐 샀는지 보고 반찬 아이디어를 얻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열심히 해야죠. 나 우리 팬들을 위해서 한다고 다 올 것이니까. 아오리 9,800원. 무슨 일이야? 오, 추석에 이 사가 엄청 싼 건데 이 추석에 가이리가 비쌀란가 보네. 아우리 원래 싸거든. 큰일 났다. 올 추석에 이제 진장된, 지금부터 진장된데 이 가이리가 비싸감으니까. 그 잠깐만요. 뒤집어 주실래요? 잠깐만. 그 왜 뜯어 있죠? 내가 하나 뜯어 먹어봤어. 네가 와서 빨리빨리 안 찍었잖아. 그래서 얼른 하나 뜯어 먹었지. 안 보이려 할 때 연병 여식 분갑이라고 봐버렸어. 가지 1,900원. 이거는 다 가격 괜찮네. 이거 볶아 먹을 거요. 냉국도 타 먹을 수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 사과가 너무 비싼데? 아 진짜 사과 너무 비싼데? 12,500원. 뭐 12,500원 안 주고 이거 팔겠어요? 근데 좀 싼 것은 아니네. 이거 CJ 거라. 부고채 7,900원. 옛날부터 나 식당 갈 때부터 이거 비싸갖고 놀리진 않아. 이거 비싼, 이거 비싸. 먹을 것도 없는 거지. 흰설탕, 우리가 설탕 아무리 안 먹는다고 해도 먹을 때는 좀 그래도 들어가야 또 진맛이 나오는 거 있죠? 1kg 1,980원. 어, 싸다! 그 돈 안 주고 사갔어요? 나는 편의점에서 조그만 것만 사다 보니까 그거 되게 비싸거든, 오히려. 조그만한 거 사면 돈을 두 배로 들어가. 3세가 방학권을 진행하겠어요? 그래서 얼른 집어넣었어요. 메론 8,500원. 옛날에는 진짜 이거 부자들이나 먹고 이거 가난한 사람, 우리 서민들 입에는 들어놨어요? 못 들어왔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존경해. 농사진 사람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도 이렇게 들어오. 이거 수입에서 먹으면 우리 입에 감이 어디가 들어왔어? 탁도 없는 소리예요. 춤만 꿀떡꿀떡 생기지.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저것이 무슨 과리야, 무슨 과리야. 그냥 이거 얼매같이 생겨가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 재배우니까 먹고 있어. 그런 게 우리나라 재배운 사람들 진짜 존경스럽고 감사해요. 망고스텐. 이거 딱 보니까 우리 베트남 가고 이거 먹을 생각이 나고 거기서 진짜 몇 바가지 먹었다. 그래갖고 이거 두 개 집어넣었어. 두 봉지에 9,900원.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들 먹는 거 돈 아끼지 마라. 망고스텐 저거 10,000원 주고 10,000원 내낀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몰라. 먹는 순간부터, 사는 순간부터 행복하는 거야. 베트남, 아 이거 베트남 가일인데 그러면서 그 사는 순간부터 그 생각이 나잖아. 나 그런 거랑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파 한 단에 14,000원. 와 진짜 비싸거든. 그래도 먹어야지 어떡하냐. 실고치는 또 음식을. 아니 근데 실고치는 왜 사셨냐고요. 음식을 다 보면 꼭 쓸 데가 있어. 나 한 번도 실고치 올라간 음식은 난 분명히 이거 없으니까 내가 안 썼지. 옛날에 내가 이거 한번 시장에서 샀더니는 실고치가 아니고 이상한 거 막 썰었더라. 그때부터 내가 실고치를 안 써버렸어. 실고치를 꼭 써요. 쓰거든. 근데 이것도 한번 이제 써봐야 돼. 진짜 실고치 긴 거 아닌가. 딱 보니까는 고추 맛이나? 고추 씨도 있구먼. 하나당 1,000원. 세 개에 3,000원. 소주 음식 걸 때 나 소주를 꼭 쓰니까 싸가지 할 때도 소주가 꼭 들어가잖아. 13,000원. 13,000원이요. 나 코다리 다르거든. 8,900원. 야 대파보다 이거 더 싸다. 와 대박이다. 8,900원. 어 아니 할머니 대파 1,950원이었어. 어? 대파 1,950원이었어. 내가 아까 15,000원이라고 했지. 어. 나는 뭔데 이렇게 올랐나 하고 그랬어. 그렇지 말이 안 되지. 대파 1,950원이라고 추정할게요. 나 깜짝 놀랐네. 무슨 놈 대파가 그러고 나 깜짝 놀랐어. 혼이 나가버렸어. 내가 하도 비싸갖고. 아규 꽃등심 21,100원. 100원을 또 여기다 예잡은 거야?
이거는 갈비살 17,220원. 20원 또 애녀서. 오늘 친구 이거 먹어보려고. 갈치. 나 갈치랑 자주로 사는 거 알지? 제주 생물 갈치 9,900원. 이거는 저렴 하네. 감자에다 절여 먹어도 맛있고, 무에다 절여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참소라. 갑자기 그거 가서 근데 이것도 먹고 싶더라. 이거 하나에 9,100원. 이놈이. 생물 자반. 와, 신경 못 봐라. 힘들어. 생선을 살 때 큰 걸로 사야 맛있다. 14,800원. 가격 괜찮은데? 크지 않아. 내가 오늘 끝장을 봤어. 수입 차돌박이. 이것들 맨날 먹으면 된장찌개 질렸었잖아. 어쨌든 한번 써서 차돌을 넣고 끓여봐봐. 내가 차돌 된장국수 했잖아. 12,350원. 내가 항상 이렇게 장봐갖고 이렇게 항상 느끼지만은 이렇게 많이 가격이 이렇게 안 올라갔으면 좀 좋겠다. 199,100원. 8월 장보기 끝! 아무튼 맛있는 거 집에서 많이 먹고 우리 항상 건강합시다. 사랑해요.